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이클립스를 연동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는 튜토리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 영상이고요. 단지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연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는지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3 버전, 그리고 자바 JDK for Developer, SQL Developer 이세 가지를 다운받고 설치를 했고요.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시고 타이핑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이 설치하는 것은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라클에서는 여러 테이블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개념이 테이블 스페이스인데요. ORCL 하나가 테이블 스페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로 관리하는 게 테이블 스페이스고요.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드는 과정 세 가지를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 시스템 계정으로 DBA에 접속하고, 두 번째로 저장 영역에 새로운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하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테이블 스페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를 생성하고 테이블 스페이스와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이걸 직접 해볼 건데요. 이제 미리 다운받았던 이걸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건데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이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원래 DBA도 없거든요. 이제 DBA부터 이제 제가 처음에 시스템 계정으로 DBA에 접속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보기에서 DBA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스를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시스템 계정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비밀번호 1234로 하고, 이거는 ORCL로 하면 되고요. 테스트를 해보시고 성공되면은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만들어졌는데,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저장 영역에 새로운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하는 게 이제 이게 있어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것도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하셔서 그냥 원하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드시면 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로 만들고요. 디렉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하나를 만드셔야 되는데, 로컬 디스크에 저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를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파일 크기를 한 100메가 정도로, 이게 바이트 크기거든요. 100메가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테스트 스페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테이블 스페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를 생성 후 테이블 스페이스로 연결시켜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보안을 들어가셔서 사용자를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냥 사용자에다가 할 예정이거든요. 예, 편집을 하셔서 비밀번호를 하시고, 새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을 하시고,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게 원래 그냥 사용자를 처음 만드시면 사용자 이름 쓰고 비밀번호를 쓰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테스트 스페이스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여된 롤에 들어가셔서 이 커넥트에 권한이 부여된가 기본값을 설치하시고,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리소스에 이것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서 이제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쓴게좀더 편리해서 여기다 했고요. 마찬가지로 커넥트하고 리소스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그래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자바 언어를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게 일반적이고, JDBC는 이제 저희가 할게 JDBC인데, JDBC는 자바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이 JDBC를 사용하기 위해선 JDBC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JDBC 드라이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시고 또 설치하셔야 될게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연동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를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꼭 이것도 이제 그 오라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시고, 자 이제 프로그램 작성 방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JDBC 드라이버를 설정을 하고, 두 번째로 JDBC 드라이버를 로딩하고, 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네 번째 쿼리문을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서 인서트하고 셀렉트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이것도 비밀번호 1234거든요. 들어가셔서 이제부터 적을 겁니다. 여기에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그 테이블 드랍하는 코드를 넣고요.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나 해줍니다. 좀 타자가 느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도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start with 0 increment by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시퀀스까지 만든 겁니다. 원래 그 창이 떠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네.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이 적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처음 하셨을 때는 그냥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떴을 겁니다.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요.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 하는 개발 도구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미리 다운로드를 받으셨어야 되고요. 예, 저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어이쿠.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자바 프로젝트 이름은 JDBC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아까 복사했던 그 OJDBC10, 아까 다운로드를 받아놨던 이거를 이 자르 파일을 프로젝트에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하시고 프로퍼티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자바 빌드 패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듈 패스를 클릭하시고 Add External 자르 이거를 하시면 OJDBC10 이걸 클릭해 주시고, 여기 이제 Apply and Close를 눌러주시면 Reference Library List가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고, 여기 이 파일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준비는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자르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셔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아무렇게나 상관없는데
메인이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이제 public static void main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이제 static 메소드에서 다할 겁니다. 이제 변수 선언할게요. 얘는 드라이버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걸로 바뀐다 하면 아까 추가하신 자르 파일이 바뀌고 이 문자열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제조사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적을 게 이제 접속할 때 사용하는 URL인데요. 로컬호스트 아까 로컬호스트였고 이러면 이제 접속할 URL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계정입니다. 저는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계정 사용자 이름을 스콧이라고 쓰던 걸 썼으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사용자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2번은 아무렇게나 하고요. 이제 메소드를 만들게요. 데이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JDBC 드라이버 로딩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제 설정 끝났고 이제 JDBC 드라이브를 로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을 하시는데요. 여기 이제 커넥션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고 임포트 네,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매니저도 마찬가지고요. 접속까지 하셨으면 이제 쿼리문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 저희가 적었던 거 있죠? 저 데이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쪽에. 밸류는 처음 건 시퀀스에 넣을게요. 이 물음표 물음표는 어쨌든 이제 다음에 값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물음표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쿼리문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prepared statement를 이용해서 물음표의 값을 세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mport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물음표는 이제 저 테스트 넘버에 해당하니까 정수 값이고 두 번째 물음표는 문자열 컬럼이니까 문자열을 만들면 되고요. set integer 여기에는 뭐
1번 물음표에 100을 넣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음표는 문자열 칼럼이니까 string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쿼리를 실행하면 됩니다. 하나만 만들면 좀 그러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요건 이제 200. 작업이 다 끝나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닫아주시고요. 꼭 닫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실행이 되는지. 이런 문장도 하나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 add 데이터를 메인 메소드를 메인에서 호출해야 되는데, 아이고, 해주시고요. try catch 안에 addData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네, 다 작성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오타가 있어서 체크 좀 하자면, 여기 제가 콤마를 빼먹었었고, 여기 넘버 스펠링을 틀렸는데, 이걸 고쳐주시면 되고, 위에 import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갔던 거는, 그게 메인 파일 말고도 다른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게 실행을 하면 여기 complete 메시지가 뜨고, 여기서 이제 실행을 누르면 질의 결과가 이렇게 뜰 텐데, 이거 제가 좀 많이 여러 가지를 실험해 봐가지고 이렇게 뜬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할 건데요. 일단은 add 데이터를 주석 처리를 하고, 먼저 똑같이 JDBC 드라이버 로딩부터 합니다. 다음으로 접속을 하고요. 다음 쿼리문을 만들게요. 하도록 할게요. 이 쿼리문은 값이 들어간 부분이 없어요. 아까 본 인서트 문 같은 경우는 값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에 그 부분에 물음표를 세팅했는데, 여긴 값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물음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음표가 있을 때는 물음표의 값을 세팅할 수 있는 prepared statement를 사용하고, 물음표가 없을 땐 그냥 statemen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mport 해줍니다. SQL로. 이제 쿼리문을 실행하면 되는데, select 문이니까, select 문이니까 데이터를 가져온 게 있어요. 아까 insert는 쿼리문을 execute로 호출했는데, insert, update, delete의 경우 prepared statement를 쓰나 둘다 execute method를 쓰면 되는데, select 문의 경우는 뭔가를 가져온 게 있어야 해서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result set이라는 객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result set도 import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객체 안에 셀렉트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로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result set입니다. 그래서 만약 셀렉트 쿼리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result set을 가지고 첫 번째 로우에 접근한 다음에 컬럼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두 번째 로우에 접근해서 또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로우에 접근하게 되고요. 최초에 그 어떤 로우에도 접근하지 않은 상태라 첫 번째 로우에 접근하게 되고 만약에 한다면 또 넥스트를 하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게 되는데 더 이상 로우가 없어서 다음 로우로 이동하지 못한다면 이 메소드는 false를 반환하고 다음 로우에 접근을 성공하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while 문으로 넣어주는데요. 일단 로우에 접근한 다음 해당 컬럼의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컬럼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고요. 출력을 할게요. 저 오타가 좀 많아서요. 여기는 하나 더 넣어줍시다.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while 문은 끝이고 이제 close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add 데이터 주석 처리했었고 여기 이제 get 데이터를 쓰시면 이제 이거 실행을 눌러주시면 네, 또 오타가 있었는데요. 이 D를 S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장했던 값들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JDBC를 이용하시면 자바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저장했던 값들이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이클립스 연동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는 튜토리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